네. 오늘 저는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날 류현진 선수의 선발 경기를 중계를 딱 켰는데 밥 먹으면서 기분 좋게 보려고 켰는데 2회 말 투아웃에서 류현진 선수가 이 사타구니 안쪽 내전근이 또 이상 증세를 보이면서 자진 강판을 했어요. 이번에는 던지면서 뚝 끊어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그냥 던지면서 조금 약간 기분이 안 좋아서 일단 자진 강판했는데 같은 부위 부상이라는 게 밝혀졌죠. 자, 그 같은 이제 아무래도 작년에 그 다쳤던 쪽하고 그 비슷한 부위를 다친 것 같아요. 왜냐면 자세한 건좀더 상세한 MRI 검사가 이제 나와 봐야지 알겠는데, 일단은 부위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제 다리가 보일 수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여기서, 그, 좀, 이쪽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허벅지, 여기가 이제 허벅지고, 지금 제가 여기 무릎을 굽힌 상태라 좀, 그, 확인한데, 지금 요 제가 만지고 있는 이쪽이 햄스트링이에요. 여기가 햄스트링이고 그아 힘들다. 그리고 조금 이거 안쪽 이안요 여기가 사타구니거든요. 지금 여기 지금 제가 무릎을 이렇게 굽히고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 약간 단단하게 잡혔는데 이쪽이 사타구니예요. 이쪽이 그 이걸 통칭하는 허벅지고 허벅지 그리고 요 안쪽이 사타구니, 그리고 이제 조금 이건 뒤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 뒤쪽, 여기를 햄스트링이라 그래요. 이게 운동선수한테 되게 중요한 범인데, 그, 이제, 그러면 이제 사타구니, 그, 이, 순 우리말이에요. 그, 이 사람의 넓적다리, 허벅지죠. 이 넓적다리하고 이제 그 중요한 부위 대놓고 만질 순 없고 이 중요한 부위 사이 이 가랑이 여기 가랑이를 일컫는 그 여기 가랑이를 일컫는 그런 이제 우리말을 사타구니라고 해요. 근데 그 일단은 지금 제가 오랫동안 여기 앉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바지에 지금 땀이 차 있는데요. 그 아무래도 우리가 평소에 앉아서 생활할 때 계속 여기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그 남자든 여자든 허벅지 사이 이 안쪽 살이 그 맞닿으니까 땀도 차고 그리고 여기가 습진이 자주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군병원에서 무릎 수술 받았었을 때 그때 한때 제대로 씻기 힘들어가지고 그때 그 습진이 찬 적이 있거든요. 그렇고, 그, 여기가, 그, 이제, 사타구니? 좀, 그, 운동이 너무 과하게 되면 근육 통증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류현진 선수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속 이 사타구니 쪽을 그 다치게 된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깨 관절하선 수술을 했고 이 팔꿈치 그 괴사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투구를 할때 하체를 좀더 쓰기 위해서 하체 운동을 좀 너무 많이 한 결과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물론 운동은 할 만큼 해야 돼요. 근데 너무 과하게 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일단은 박찬호가 햄스트링 사타구니 되게 자주 부상을 당했었고, 뭐냐. 일단은 류현진 선수가 본의 아니게 이쪽 부위 지금 부상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햄스트링. 그 햄스트링이 왜그 스포츠 선수들한테 왜 중요하냐면요.
그 사람의 무릎 뒤에 움푹 패인 부분이 오금이고, 그 오금에서 살짝 그 뭐냐 위로 올라가면 그 그렇게 되면 그 무엇이냐? 뭐냐? 그렇게 되면 그이 햄스트링 쪽, 그래서 무릎이 구부러지는 이 다리의 오목한 안쪽 부분, 이 근육, 햄스트링이 통칭하는 거는 대퇴, 이두근, 반근, 양근, 반막, 양근 등다 묶어서 햄스트링이라고 부른다는데, 그 근육이 네 개예요. 근데 이 운동선수들한테 햄스트링이 중요한 이유는요, 운동선수들은 달려요. 이 달리는데 동작을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거나 아니면 그 방향 바꿀 때, 야구에서 그 주루 할때그 방향 바꿔야 되잖아요. 방향 바꿔야 되죠? 그 주루 할때 갑자기 멈추고 뒤로 해야 되죠? 그리고 투수들 입장에서도 공을 던질 때그 공을 던질 때 몸이 앞으로 나가는데 그걸 멈춰줘야 돼요. 그러는 과정에서 햄스트링이 중요하거든요. 그게 뭉치면 이제 요통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체중을 계속 다리로 지탱해야 돼요. 운동선수뿐만이 아니고 이게 모든 사람은 다리를 지탱을 해야지 그 몸을 체중을 지탱하면서 직립보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 햄스트링이 막 살이 뒤룩뒤룩 찌는 게 싫어도 찔 수밖에 없어요. 그 근데 문제는요, 그래서 햄스트링은 사람의 그 근육 차지 비중 중에서 제일 커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부상이 한번 당하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이 달리다가 가속이 붙는데 갑자기 방향을 바꿔야 될때 이때 부상이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 선수들하고 야구 선수들이 이 햄스트링을 자주 다쳐요. 사타구니, 허벅지. 그래서 그 축구는 일주일에 많아야 두번 하는데 야구는 거의 에브리데이 스포츠란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허벅지 뒤쪽에서요, 아니 지금 캠이 안 닿아서 그러는데 이 허벅지 뒤쪽에서 이 가운데 부분, 요 가운데를 여기를 꾹꾹 누를 때막 아파. 그막 여기 힘 들어간 상태에서 무릎 굽히거나 그 근육을 펼 때, 그래서 여기 허벅지가 갑자기 막 땡기고 막 아파. 그러면 햄스트링이 다친 거예요. 그 제가 가끔 여기 종아리 쪽이 땡길 때가 있거든요. 제 종아리 쪽이 땡길 때가 있는데 진짜 운 나쁠 때는 제가 아침에 기지개 켜다가 이 다리까지 힘이 들어가가지고 그 여기 종아리가 땡길 때가 있어요. 기지개 켜다가 종아리를 다치면 그날 하루는 걷기가 겁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 뭐냐 일반인들도 평소에 운동 안 하다가 괜히 운동한답시고 괜히 무리했다가 이 햄스트링하고 종아리는 이 근육이 파열될 수가 있어요. 그렇고, 그래서 이제 스트레칭 해야 되고요. 이제 저는 이제 가끔 펌프를 하잖아요. 펌프를 하는데, 솔직히 이게 그, 이 다리 근육의 경우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레벨을 해야 돼요. 제가 190 더블 27, 패러독스 더블 28 이런 거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운동할 때는 잘 버텨요. 그런데, 그, 이제 갑자기 근육 긴장이 풀린다? 그래서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펌프를 되게 열심히 해. 펌프를 되게 열심히 하고, 이제 집에 가야지 하면서, 막, 그, 뭐냐, 바지 갈아입고 막 그러려는데, 근육이 긴장이 풀려. 그러면, 일단은, 그, 이제, 여기 허벅지 쪽이 막 땡기고 막 그러면요, 일단은 냉찜질 필수고,
당분간 허벅지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걷는 것도 되게 막 쩔뚝쩔뚝 거린다?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이 원래 이 허벅지 쪽을 한번 부상을 당하면요. 진짜 몇주 정도는 트레이너가 붙어 다녀야 돼요. 그리고 이제 회복하고 나서도 이 운동 능력이 잘안 돌아와요. 작년에 월드컵 때도 이골을 잡긴 예쁜가? 그 선수가 개막전에서 21분 만에 그 부상을 당했어요. 러시아 선수. 그리고 그 이후 월드컵 경기 못 나왔어요.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넓적다리 안쪽 살 부분인데 이제 사타구니 바로 옆이 이제 허벅지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타구니하고 허벅지까지 좀 연결이 되는 건 부상일 것 같은데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걸어다녀야 되기 때문에. 걷기도 힘들 거예요, 오늘 류현진 선수는. 일단은 근데 이제 요즘은 허벅지가 이 넓적한 다리 그 전체를 뜻하는 단어로 통용이 되는데 그래서 대퇴부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 직립보행을 하니까. 직립보행을 하니까 대퇴부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기가 이게 그 다리에 여기 요 부분이 살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뼈 중에서요. 이쪽이 뼈가 제일 커요. 제일 크고 긴 뼈가 있어요. 대퇴골. 그래서 만약에 여기 뼈가 부러지면요. 몇달 누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체중의 30배까지 견딜 수 있는 구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심장질환 관련해서 제가 검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바늘을 이쪽으로 구멍을 뚫고, 이쪽에 구멍을 뚫어요. 이 사타구니, 이 허벅지, 이 대퇴동맥에 구멍을 뚫고, 이 스텐트를 여기 심장까지 가요. 대동맥으로. 그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고, 만약에 여기를 다치면 과다출혈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다리로 총 쏴서 자살한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끊어지긴 어려워. 끊어지긴 어려운데, 한번 끊어지면, 주변이 막 근육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몸속을 계속 말려간대요. 그래서 수술이 힘들어서 죽는대요. 일단은 상처 부위를 벌린 다음에 그 끊어진 동맥에 잡아당겨서 묶어야 되는데, 근데 몸속을 계속 말려가기 때문에 수술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네. 그래서 심장 도자수 이런 수술할 때, 아, 넓적다리 정맥에서 시작하는구나. 어쨌든. 그래서 근육이 너무 크니까, 이게 넓적다리 앞쪽에, 여기에 대퇴사두근 있고요. 여기 뒤쪽이 햄스트링이에요. 다리를 앞뒤로 움직이면서 걷는 역할을 해요. 체중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근육이 발달을 한 사람들이 몸이 건강하다는 얘기가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퇴근 강화 운동 있죠. 이 스쿼트. 저는 스쿼트를 뭔가 전문적으로 트레이닝을 받아본 적은 없는데, 이거 있잖아. 스쿼트 이 자세로 30초 버티면 건강한 거래요. 어쨌든. 그렇고, 남자들은 이제 여기가 근육이 엄청 발달하면 말벅지가 되는데, 운동선수들 대부분 말벅지일 거예요. 저는 살벅지. 네. 저는 살벅지지만, 근데 이제 남자든 여자든, 만약에 이 허벅지가 근육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그게 건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이 혈관이 굵으면요, 허벅지 쪽 대퇴동맥, 대퇴정맥이 굵어질수록 이 다리 쪽에 혈액순환이 잘 돼서 다리가 붓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 네. 생로병사에서도 이건 나온 내용이에요. 자, 그렇고 그래서
살이 한번 찌면 잘안 빠져.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요, 좀 불편한 거 있어요. 허벅지가 좀 굵으면요, 제가 허벅지가 살이 많잖아요. 바지 사기가 힘들어요. 바지 사기가 힘드니까 저도 그래서 이 허벅지 때문에 바지 찢어진 적몇번 있고요. 그래서 그 저는 바지를 사면요, 허리를 줄이거나 바지를 줄이거나 맞춤으로밖에 못 입어요. 그래서 비육지탄, 삼국지 유비가 네, 허벅지 비만으로 그런 비육지탄이라는 사대성어를 남긴 적 있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허벅지 운동에 대해서 몰라, 이제 김용일 코치가 또 이제 류현진 선수의 그 허벅지 사타구니 상태를 체크를 하고 좀 이제 조치를 취하겠죠. 근데 이제 스쿼트는요, 나도 스쿼트 운동을 어쨌든 하체 운동에서 시작이자 마침 그런 운동이 스쿼트인데, 근데 이제 제대로 하면 정말 좋은 운동인데, 제대로 안 하면 무릎, 허리, 관절 다 나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아니 제가 아는 분이 스쿼트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는데 부러워요. 자, 그래서 그렇고 그 뭐냐 이 사타구니 쪽, 이 사타구니 쪽이 류현진 선수는 작년에 한번 들렸어요. 찢어진 게 아니고 이 근육이 원래 뼈에 붙어 있는 건데 그게 들린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들린 거여가지고, 그, 파열이 되면 수술이라도 하는데, 들리니까 수술을 못한 거야. 좀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류현진 선수, 일단은 큰 부상 아니었으면 좋겠고, 이번에 작년하고 다른 점은 작년에는 좀 약간 그런 이상한 느낌이 왔는데 일단은 계속 던지다가 그 던지다 그냥 아예 그 그냥 사타구니 쪽에 뚝 소리가 나면서 완전히 그 아픈 거 호소하면서 내려갔잖아요. 근데 올해는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딱그 전초 신호가 왔을 때 투구를 멈췄어요. 그 투구를 멈췄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점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상을 최대한 안 키우고 일찍 내려갔던 거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은 거기가 이제 한번 다치면 앞으로 이제 류현진 선수가 이제 선수 그 커리어에 있어서 그 아마 이제 계속 선수 생활하면서 안고 가야 될것 같아요. 통산 메이저리그 100번째 등판이었다는데. 근데 작년에 그래서 한 3달, 4달 빠졌잖아요. 예. 근데 모르겠어요. 이번에 얼마나 빠질지는. 안타까워요. 일단 오늘 노 디시전이고요. 오늘 노 디시전이고 그 뭐냐 조 켈리가 또 방화를 하면서 그 역전패를 당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류현진 선수가 얼마나 얼마나 그 공백을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부상자 명단에 올라갈 건 확실하고요. 일단은 인저리 리포트가 올라갔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투구 성적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네. 그러네요. 일단은, 네. 일단은 큰 부상 아니길 바라고. 그나마 작년보다는 큰 부상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다만 우려가 되는 거는 같은 부위가 이제 계속 자주 다치니까. 운동선수들은 그게 숙명이에요. 운동선수들은 한번 다치는 데가 발생하면요, 상습적으로 거기에 다칠 수밖에 없어요. 조켈리요? 그렇게 많이 안 될걸요? 한번 제가 확인해 볼까요? 저 베이스볼 레퍼런스 들어갈 수 있는데. 베이스볼 레퍼런스닷컴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면 그 선수 연봉 확인할 수 있는데. 조켈리 지금 다저스 로스터에 있는 그 선수고요. 조켈리가 올해 연봉이 올해 셀러리 올해 1200만 달러. 올해 1200만 달러고 올해 성적에 따라서 내년에 1200만 달러의 팀 옵션이 있고 그 바이아웃이 있어요. 아, 근데 올해가 1200만 달러가 아니고요. 그 올해 계약을 했는데 그 올해는 330만 달러 정도 받고 내년부터 880만 달러로 올라가요. 내년부터는 880만 달러 정도로 올라가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3년 한 3년 2천만 달러 정도 계약했다고 보시면 돼요. 3년 2천만 달러 정도 계약 3년 2100만 달러? 한그 정도로 할게요. 3년 2100만 달러 정도 계약을 했는데 그 내년에 그 그래서 3년 계약이 끝나면 2022년에 1200만 달러의 옵션 또는 400만 달러의 바이아웃이 있어요. 3년 계약이네. 이번이 첫 FA였네요. 조켈리는. 뭐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작년보다 큰 부상이 아닐 것 같긴 한데 일단은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 좀 그래 이제 류현진 선수가 부담이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올해 1790만 달러의 연봉을 받다 보니까 그럼 좀 연봉에 대한 부담도 있을 거고 이제 향후에 이제 본인의 그 진로도 있을 거니까 분명 부담은 있어요. 근데 당장의 그 몸값보다 선수로서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게더 위험하거든요. 좀 이제 보다 확실하게 몸 상태를 회복해서 그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마운드에 올라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간에진 안 되죠, 그런 계약은 보통. 왜냐면 중간에 계약 해지하면요. FA 단연 계약의 경우는요, 중간에 해지하면요, 남은 연봉 다 줘야 돼요. 남은 연봉 다 주고받고 시켜야 돼요. 그래서 자금적으로 손해예요. 뭐 그렇단 얘기예요.